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그 바로 오전 7시 2분에 전원이 오프되고 난 이후에는 일체 켜진 것이 없다.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거든요. 동석자 A씨의 그 변호인 측에서 지난번에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아홉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그 동석자 A씨 어머니가 4시 27분에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5시 30분에 이손 씨의 부모에게 아들을 지금 찾아야 된다라고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손 씨의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세 번째 바로 이 동석자 A 씨가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전화기가 바뀐 것 같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이 동석자 A 씨 휴대폰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6시부터 전화를 했을 때 계속 신호가 갔다는 거죠. 6시부터 전화를 했을 때 계속 신호가 갔다는 거죠. 신호가 갔다는 거는 휴대폰이 켜져 있었다는 거고요. 그렇죠. 네. 7시에 이제 그 전원이 오프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그 기지국에서 위치가 잡혔다.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위치가 뭐 한강변으로 바뀌었다. 이렇게 다시 됐는데요. 그렇다면 4시 27분과 6시 사이에 누군가가 이 휴대폰을 갖다 켰다가 7시에 휴대폰을 껐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성립이 되는 거죠. 그렇다면 누가, 왜, 무엇 때문에 그것을 켰으며 그리고 이 휴대폰이 발견된 이 장소에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4월 25일부터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. 왜냐하면 거기에 비가 온 것이 아홉 차례가 왔었거든요. 그래서 전혀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여기다가 갖다 놨을까? 그것을 좀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.